여기다. 미안하다는 말도 용서해달라는 말도 하고 싶지 않아. 야, 제가 또 저번 주에 우승을 했지 않습니까? 오늘 컨셉 말씀드릴 컨셉. 자, 멜론 탑 10에 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든 피드백을 한번 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기대된다. 아, 그 피드백을 떨린다. 하는 기대돼. 첫 번째 무대에서 불렀던 어반자카파의 널 사랑하지 않아 영상부터 보시죠. 노래하는 고릴라. 일단 턱을 보니까 노래 잘할 것 같아요. 약간 김범수 턱. 피라고 사고서 같은. 아, 처음부터 너무 좋다. 아, 저 머리 봐. 이쁘게 잘하고 갔네. 널 사랑하지 않아 다른 이유는 없어. 원키야? 네, 원키. 그럼 조연아가 부르는 곡이잖아. 여자 킨데도 그러니까 사랑하나 힘들든 여 사람이 아니야. 고르잖아. 널 사랑하지 않아. 호흡. 널 사랑하지 않아. 오. 되게 편안하게 부르니까 여자 키인지도 잘 모르겠다. 맞아. 고음 노래인데 듣기에는 너무 편해서 쉬워 보이는데 내가 부르면 막 안 되는 그런 고음 노래들. 바로 망하는 노래. 그런 것 그런 느낌이지. 시크릿까지 나왔어. 이번에는 외형적인 부분도 포함하겠습니다. 그럼 일단 탈락. 어떻게 올라갔지? 이래서 올라갔지. 이유가 있어. 이게 노래를 잘하면 사람이 진짜 생겨. 아니야 형. 아직까지는 모르겠어. 좀 더 잘해야겠는데. 후렴가면 딱 느낌. 오케이 오케이. 저 옷 색깔이 안 맞는 것 같아. 사랑은 많은 곳을 야 머스타드. 안 변하지 않을 것만 같았어. 내 작은 습관들만 저 변하겠죠. 마지막은 내 몸이 바뀐 때도 내 마음은 여기 있죠. 먼저 가슴이 그대를 바라보는 자, 세 번째 노래는 와, 이거는 노래를 너무 못했어요. 내 의지대로 이 노래가 안 되는 거예요. 어우, 들어보세요. 고! 네가 없는 자리는 투명한 꿈처럼 허전한 나를 감싸고 마주치는 기억에 그 자리를 그 박수 보내주세요. 이거 너무 지금 수연이야 수연나요? 아, 얼굴이 터져 가지고 너무 많지? 너무 많은데? 미스트인 줄 알았습니다. 달아나는 기억에 빈 자리를 그대는 음정이 다 나가요. 바라볼 수 있나요? 이제 다 틀려요 여기. 어떻게 이 자리 채우며 그대는 돌아오나. 멀어지는 기억에 안 되더라. 그 자리를 아니, 간 게 아니야.
아니라 끝나고 이제 이제 속마음으로 욕을 아, 감사합니다. 저게 와 저 때가 엄청 힘들었는데 지금 살 빠진 거 보이죠? 네. 살이 빠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새벽에 제가 감기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. 아...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병원을 갔는데 약을 한번 먹었어요. 점심에 약을 먹고 4시간 뒤에 약을 또 먹었어요. 약을 안 먹으면 코가 계속 나니까 그래서 먹었더니 이제는 코가 다 말랐어. 코랑 아, 목이랑 이제 뭔지 알지? 다 말라니까 이게 안 붙어. 근데 난 1절이 되게 좋았거든? 1절 들으면서 되게 좋았어가지고 그럼 뒷부분에 못했다는 이유는 네가 말했던 그 몸 걸 관리밖에 없잖아. 그럼 나 그냥 컨디션도 하나의 실력 아닐까. 진짜 그것도 뼈저리게 느꼈어. 이 노래로 우승을 했고요. 이야. 과연 어떤 기대되네요. 노래인지 진짜 기대된다. 기대가 안 돼요. 역대급 무대 고음의 대명사. 무슨 노래야? MC 맥스 어디에? 와. 뭐 MC 맥스 뭐? 어디에든. 역대급. 굉장히 질문인데 여기 오피는 왜 꼽고 있는 건가요? 아, 오피는 어디서 샀어요? 아 진짜? 진짜 비싸 뭐? 아 저도 궁금했어요. 오피는 왜 이렇게 커? 차가워진 눈빛을 바라보며 이별의 말을 전해 들어 다시 누군가를 만나서 결국은 이 사랑 지원해도 행복했던 것만 기억에 남아 나를 천천히 잊어주기를. 아 진짜 축하합니다. 아, 진짜 근데 진짜 들으면 슬픈 게 있어. 그러니까 슬픈 노래를 들었을 때 아는 사이인데도 슬픈 게 있어. 그대 내게 오지 말아요. 두 번 다시 이런 사랑하지 마요. 근데 이 얘기를 나 정말 처음 들어요. 왜냐면 제가 감정 전달이 있어서 결여돼 있다, 결핍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. 많이 들었다고? 그래서 연습을 많이 했어요. 나도 이 노래를 들으면서는 조금 감정이 전달이 됐어요. 약간 인간극장 같은 느낌이랄까. 진짜로. 아, 진짜. 우리 사랑하면 안 돼요. 다가갈수록 미워지니까. 음색적인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. 음색이 좀 더 좀 독보적인 음색이 필요하다. 좀 더 특별한, 좀 더 특징적인 음색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근데 나는 희진이랑은 조금 반대 의견인 게 나는 되게 지금 고음이 되게 많은 곡이었잖아. 고음인데도 되게 편하게 들렸거든? 네. 그래서 나는 그 편하게 들릴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특색이라고 생각해. 되게 고음인데도 되게 듣는 사람이 편하게 들을 수 있는. 맞아. 되게 흘러가듯 들었어. 맞아요. 근데 키로는 되게 높았잖아. 맞아요. 그게 네 특색이라고 생각해서 그 특색을 또 살리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게 내 개인적인 생각. 뭐든지 그렇지. 너를 잃어버리면 안 돼. 자, 저희 오늘의 주제, 멜론 탑 10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? 자,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죠. 음색을 바꿔야 된다. 그리고, 아, 지금 음색도 충분하다. 오히려 음색보다는 조금 다른 부분을 또 보강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. 저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지만, 오히려 다른 부분이 전달이 되는데, 그런 부분을 놓치지 말자. 되게 중요한 얘기들 같고요.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은, 그런 부분 안 놓치고, 노래 만들어주신 거를 좋은 음색으로 네네. 잘 불러가지고, 그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를 통해 유명해져서, 탑10 안에 드는 걸로 우리 오늘 얘기 마무리하면 될까요? 좋습니다.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저희 다음에는 재미난 브이로그로 찾아뵐게요. 그러면 안녕! 안녕 다들 안녕! 우후!